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화 기자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마세라티의 막내죠. 네, 마세라티 기블리입니다. 마세라티 기블리는 1967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런 4도어 세단 형태가 아니라 2도어의 아주 긴 대형의 그랜투어러를 컨셉으로 나왔던 그런 차죠. 이 기블리는 1세대 모델부터 2세대, 3세대까지 해서 지금의 이 모델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델이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거의 한 8년, 9년, 네, 해수로 한 9년 차 정도 되는 그런 모델인데, 최근에 이 마세라티 기블리가 어느 정도 약간의 페이스리프트 과정을 좀 거치고, 거기에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한 기블리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이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모델, 네, 이 모델을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세라티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기 전부터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외관을 가진 그런 모델로 생산이 됩니다. 하나는 그란 스포트고, 하나는 이제 제가 이번에 시승하게 된 요 그란 루소 버전인데요. 그란 스포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스포티한 그런 형상을 좀 강조를 하겠죠. 네, 하지만 이 그란 루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고급 세단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이제 강조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승한 이 기블리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기보다 좀 더 상위에 있는, 네, 그런 차종들 대비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네, 그런 외관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쪽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 장식입니다. 네, 원래 이 마세라티 차종은 다들 이쪽에 이제 크롬 장식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버전 같은 경우에 이제 블루 메탈릭 컬러로 이제 마감을 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가 이제 약간 감청색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아, 이 색상의 요 컬러는 그다지 잘 어울려 보이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요소로는 저 뒤쪽, 그러니까 C필러 쪽에 있는 엠블럼이 있는데, 이 마세라티 엠블럼을 보면은 이제 하단에 이게 하나로 찍 그어져 있는, 그러니까 삼지창 밑으로 이제 쭉 지나가는 그 선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선을 또 파란색으로 이제 처리를 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는 마세라티긴 한데 다른 마세라티랑은 좀 달라, 네, 이런 느낌을 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죠. 근데 조금만 더 강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뭐 기왕 차별화하는 김에, 네, 저 앞에 있는 저 대문짝만한 그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는 그 엠블럼에도 좀 파란색을 좀 삽입해주고 또 했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네, 그런 소소한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하네요.
제가 이 기블리의 실내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시트입니다. 아, 시트가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줘요. 일단 이렇게 탔을 때 탑승자의 신체를 굉장히 잘 지지해 주는 뿐만 아니라 이런 가죽의 이런 촉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장시간 이제 주행을 하더라도 몸이 상대적으로 좀 덜 피곤한 그런 느낌을 또 주고요. 아,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도 지금 이 차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는 아주 적정한 그런 높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신형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굉장히 개선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쪽 이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무래도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U커넥트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졌겠죠. 근데 하지만 기존 대비 훨씬 깔끔해진 그런 그래픽과 더불어서 사용 편의성도 확실히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기블리 뒷좌석은 이 체급에 비해서 이 사실 체급상으로는 거의 2세그먼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체급인데 그러니까 이제 BMW 5시리즈라든가 아니면 이제 메르세데스 E클래스 같은 그 정도 체급에 속하는 그런 차종인데 정말 간당간당한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는 전체적으로 이제 운전자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종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이 아무래도 좀 이제 배려가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즘 나오는 2세그먼트급 세단들 뒷좌석이 얼마나 넓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버전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요 마세라티 기블리. 원래 마세라티들은 또 이제 페라리의 엔진을 이제 사용하는 걸로 또 유명했죠. 하지만, 이 기블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석하게도 페라리 엔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차에 사용되고 있는 요 엔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드네임 허리케인 엔진이라고 해서 2.0L급 이제 중형 사이즈 이제 엔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차를 포함해서 지프 랭글러 그리고 이제 알파 로메오 브랜드의 이제 줄리아라든가 스텔비오 등등의 이제 이 엔진이 다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프 랭글러에 탑재되어 있었던 건 한 250마력 정도의 이제 출력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하면서 시스템 합산 330마력에 달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이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최대 토크 말씀 안 드렸네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합산 45.6kg 포스미터에 달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2.0L급 엔진으로 거의 3.0L급 터보 엔진 수준의 그런 아주 우수한 그런 동력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지금은 이제 도심 구간에 들어와 있는 만큼 정숙성과 승차감을 좀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마세라티 가문 내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조용한 그런 차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이제 기블리 SQ4라든가 이렇게 좀 상위에 있는 그런 모델도 시승해 봤는데 확실히 그 친구들보다는 훨씬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요즘 이 마세라티가 그래도 계속 어느 정도 품질 개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예전에는 이 시승차에서도 이렇게 막 내장들끼리 막 부딪히고 나는 그런 잡소리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블리 같은 경우에 그런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일일이 챙겨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품질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제 채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제시동을 걸었을 때 제시동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제시동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시동이 꺼지는 건 굉장히 매끄럽거든요. 근데 시동이 다시 이렇게 걸리는 그 제시동 과정이 다소 좀 충격이 살짝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승차감으로 넘어갈 텐데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안한 축에 속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컴포트한 네, 그런 설정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 시승 중인 요 그란 루소 모델에 이제 해당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란 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하드한 네, 그런 승차감을 네, 갖게 된다고 하네요. 일단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는 스포츠보다는 좀 저는 이게 좀 컴포트한 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더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요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충격들을 굉장히 잘 걸러주는 그런 편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가 이럴 때 차체가 되게 바로바로 자세를 딱딱 바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330마력짜리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가속력을 한번 알아보죠. 지금 일단 이제 스포트로 이제 변경을 하고 가속력 예, 훌륭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예. 이게 확실히 이게 2.0리터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훌륭한 예, 그런 가속 능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블리가 등치가 꽤 크거든요.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정력적인 예, 그런 가속 성능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너링 면에서도 예, 물론 이제 덩치에 비해서 의외로 민첩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차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또 이제 이 거대한 이 스티어링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민첩하게 차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조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잘 들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의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받아주는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근데 또 이제 마세라티 하면 또 배기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로 지금 전환을 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운시프트를 해볼게요. 방금 변속할 때 여기 뭔가 좀 북북 하는 그런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그 2리터급 4기통 터보 엔진의 배기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적어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는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네,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세라티가 정말로 배기음의 진심인 네,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엔진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건지 이 윗급에 있는 그 V6 엔진이라든가 V8 엔진이 주는 네, 그런 감성에는 전혀 예, 미치지 못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사운드긴 한데 이 마세라티 배기음의 그 매운맛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어디서 이런 걸 뭐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좀 굉장히 정제가 많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사운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마세라티의 새로운 기블리 하이브리드 모델을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기블리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제 기존의 이제 마세라티 라인업에서 가장 엔트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버전을 이제 대체하는 성격의 그런 모델에서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디젤 버전 대비 이제 탄소 배출량도 훨씬 이제 저감이 되었으면서도 마세라티 라인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입문할 수 있는 차라고 할까요? 네, 입문 기종으로서의 네, 그런 역할을 네, 잘 수행하기에 좋은 네, 그런 구성을 네, 잘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마세라티 자체에 그런 이제 색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세라티를 좀 더 편안하게 이제 타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의 모든 자동차들이 다 그렇듯이 네, 장점만 있을 순 없겠죠. 네, 이 차에도 분명히 이제 단점들이 존재하는데 그 단점이 굉장히 또 명확합니다. 일단 이 차 안에 딱 들어와서 이제 봤을 때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네, 어차피 이 기블리라는 모델이 나온 지도 뭐 거의 이제 해수로 한 8년 차 됐으니까 뭐 당연한 현상이긴 한데 빠르게 이제 신제품 사이클을 돌리는 네, 그런 이제 대중차 브랜드가 아니고 이런 이제 최고급 브랜드에 속하는 차종들은 대체로 이 모델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네, 그런 점은 좀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이제 이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마세라티 브랜드를 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 큰 단점이 아니지만 다른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인체공학적인 배려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단 인테리어에서 말씀드렸던 그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아주 거대한 그 패드 시프트 있죠. 그 패드 시프트 때문에 더 뒤로 밀려난 방향지시등 그 칼럼, 네.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차량이 전반적으로 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사소한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사소한 요소들 때문에 이제 사람이 굉장히 좀 짜증이 나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나는 모두 끌어안을 수 있다, 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저없이 이제 마세라티 브랜드를 이제 선택을 하셔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동차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